하나 씨의 우빈 기자가 연예계에서 일어나거나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이슈를 여과 없이 짚어드립니다. 우빈의 조짐.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다. 배우 지수와 그의 전 소속사 케이스트의 행보를 보고 있자니 정말 대단하다는 말만 나옵니다. 지수는 본인이 저지른 과거 행위들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보상은커녕 성범죄는 사실이 아니므로 고소하겠다며 앉아있고 케이스트는 소속 배우의 잘못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제작사에 대한 피해 보상을 입으로만 하고 있네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 떠날 때 떠날더라도 책임은 지고 손절했더라도 배상은 합시다. 고구려 설화 속 평강공주와 온달의 이야기를 그려 올해 상반기 기대작이었던 KBS 다리 뜨는 강. 신선한 배경과 로맨틱한 설화. 생동감 넘치는 CG로 방송 4일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했던 이 드라마는 온달력이었던 지수의 학폭으로 추락했습니다. 제작진이 밀고 배우들이 열심히 끌었지만 이미 흠이 난 다리 뜨는 강은 반등하지 못했죠. 다리 뜨는 강의 실패 요인은 딱 하나, 지수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지수가 폭력, 조직적 구타, 조롱, 음식 던지기, 금품 갈취, 고수위의 성희롱과 성추행 등 상상을 초월하는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건데요. 지수는 드라마를 하차했지만 이미 80% 촬영이 완료됐던 다리 뜨는 강은 지수로 인해 금전적 손해와 시청률 저하,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미래 가치까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작사 빅토리 콘텐츠는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키이스트는 여러 합의안을 제시했죠. 드라마는 4월 20일에 종영했고 빅토리 콘텐츠와 키이스트의 손해배상 소송 첫 번째 조정 기일은 5월 20일에 열렸습니다. 이 한 달 사이 키이스트의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키이스트는 지수의 하차는 사실관계에 면밀한 확인이 없던 일방적 통보이기에 우리는 계약 위반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면서 해당 사건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취했죠. 또 빅토리 콘텐츠의 소송 제기에 대해 지수의 학폭 논란의 기회로 실제 입은 손해 그 이상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수의 하차는 자업자득. 본인이 직접 학폭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관계 확인이 있을 순 없죠. 논란 당시 지수는 키이스트 소속이었고 소속사는 배우로 인한 이익과 리스크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상규죠. 키이스트가 지수 하차와 관련된 손해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입니다. 책임이 없다고 우기는 것은 치기 어린 행동이죠. 어떤 제작사가 앞으로 키이스트의 소속 연예인과 작품을 하려 할까요? 키이스트와 지수는 5월 27일에서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언뜻 보면 키이스트의 손절 같지만 지수의 의사를 존중한 3호 합의입니다. 회사를 떠난 지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폭행 주장은 거짓,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고소했다는 입장문 얘기였습니다. 성폭행 의혹의 진실은 수사 과정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학폭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본인이 저지른 잘못으로 다리 뜨는 강에 피해를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키이스트도 소송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계적인 입장 대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죠. 지수는 작품에 피해를 입혔고 지수의 소속사였던 키이스트가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논란의 민심을 읽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과 과감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